최근 두달 동안 원주에서 1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절반가량이 타 지역의 확진자를 접촉해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시민들 스스로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연말 연시 강화된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스키장, 삼비탈을 차지하고 있는 순백의 눈밭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스키어들을 정상으로 데려다주는 리프트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로 스키장이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방역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슬로프 정설이든 그다음에 리프트 안전 점검이든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연말 연시 방역 강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지역 내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이동과 접촉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지난 11월 7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24명이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고 이들은 또 가족 등 8명에게 전파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23일 현재 44명 가운데 16명이 타 지역 감염자 접촉으로 확진됐으며 이들과 관련된 추가 감염자 10명을 더하면 12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매일 뭐한 30명 이상씩 타 지역 접촉자하고 접촉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방역 당국 저희 보건소만의 힘으로는 이 차단을 막기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요. 원주시도 정부의 방역 강화에 맞춰 해맞이 행사를 모두 취소했고, 단연 등 주요 관광지에 문을 걸어 잠궈 관광객들의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감수하고 내려진 이번 조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지역 이동을 최소화하고 대면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시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